목포의 한 바닷가에서 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시 죽교동 앞바다. 10대 학생 여러 명이 한낮 햇살을 피해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가장 멀리 있던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올라가서 하길래 좀 많이 불안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막 뒤에가 아무나 파괴 안다 막 이러면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여 분간 수색 끝에 수심 3.5m 바닷속에서 학생을 발견해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입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진행하다 오후 2시 38분경 입수자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 숨진 학생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낸 기념으로 다른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썰물이 나가며 점점 깊은 곳으로 밀려났다고 말합니다. 한두 개씩 갑자기 뒤로 조금씩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들어가보자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바닷가의 경우 물놀이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 지난 2006년 목포시가 입수를 금지한 위험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이 없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물놀이객이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수영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